안녕하십니까. 정원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강한 대한민국, 건강한 아침 문화에 대한 저희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대에 들어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침을 결식을 하는 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20% 정도가 아침을 안 먹고 있습니다. 특히 20대는 한 30%, 그다음에 30대는 40% 이상이 아침을 결식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침 결식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식품을 하는 사람으로서 왜 한국의 아침 문화가 이렇게 결식 문화가 많아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는 어떨까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역시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아침 결식률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우리 한국의 결식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국민소득이 한 4만 불입니다. 그런데 결식률이 전체 인구의 한 13%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에 비해서 저희 나라는 20% 이상 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의 결식률이 이렇게 높을 것인가? 라고 저희들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식품인으로 봤을 때는 그 조리법의 문제와 음용에 있어서 좀 번거로움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중문화를 가지고 간단하게 조리와 간단한 시식을 할수 있는 아침 식사의 대안을 가지고 있었고요. 일단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일찍부터 아메리칸 브렉퍼스트라는 개념의 아침 문화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빵과 우유, 그다음에 햄과 베이컨 정도로 간단하게 아침을 먹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현대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은 바쁘고 귀찮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아침을 결식을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본적으로 결식은 이제 안 되니까 영양을 보충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아메리칸 브렉퍼스트가 만들어졌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메리칸 브렉퍼스트는 있는데 왜 코리안 브렉퍼스트는 없는가? 라는 생각을 이제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밥과 국과 다양한 반찬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주부들이 아침에 준비를 하고 또 먹고 난 다음에 그 입에서 남는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불편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부가 내놓는 것에 따라서 된장찌개나 미역국이나 콩나물국이 아침이 되기도 하고 점심이 되기도 하고 저녁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좀더 아침에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이르게 됩니다. 이미 서양에서는 아메리칸 브렉퍼스트를 넘어서서 좀더 간편식으로 해서 시리얼이라는 제품들이 전 세계에 30조라고 하는 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3천억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콤프레이크 같은 시리얼 제품들이 되는데요.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 옥수수를 튀겨 만든 과자에 받게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 옥수수를 잘 구워서 설탕을 묻혀서 우유에 말아먹게 되면은 간편한 아침 식사 대용이 됩니다만은 좀더 가공법을 좀더 친환경으로 바꾸고 좀 다양한 영양을 가미를 한다면은 훌륭한 한국형 아침 식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신라 한양 때부터 분말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게 미숫가루와 선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장점을 살리고 그다음에 시리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씹어먹는 꼭 브레이크를 씹는 즐거움과 그다음에 입에서 나오는 그 아밀라제 같은 효소작용 부분들이 도움된다는 것은 장점으로 살려서 만드는 제품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연 한 끼라고 하는 아침 식사 대용식을 만들기에 이르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그동안에는 서양에서 만들어진 음료, 서양에서 만들어진 식품, 또 아침 대용식으로도 서양에서 이미 자리 잡은 제품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한국적인 또 우리 한국인의 가장 입에 맞고 영양에도 맞고 하는 코리안 브렉퍼스트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한국인의 널리 먹게 만들고 또 한국인의 기운 밥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한국인의 기운 한기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도 그런 맥락에서 만들었습니다만은 저희 한국의 아침 식사를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대를 한번 기대해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